여러분 어땠어요?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었어요. 아까 뒤에 여러분들 결론 부분에서 다섯 가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내가 적어놨는데 그다음 끝에 마지막에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게 이 결론이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죠? 건강한 교사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건강한 교사. 그다음에 편견 극복. 그다음에 남들이 단순하게 보이는 것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간절할 수가 있다.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된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관심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 인간이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실패와 좌절로 가느냐, 이건 정말 큰 차이죠. 지금도 뭐 세상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뭐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뭔가 중간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라든지 뭐 본인의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못된 거잖아요. 또 반대로 어떤 훌륭한 교사나 환경, 부모로 인해서 훌륭한 삶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도 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을 정말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장한 학기 동안이지만 그런 일을 할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자,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제에 있어서 영화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예시한 거예요. 그래서 왜이 영화를 활용했을까? 왜 선정했을까? 그다음에 줄거리와 구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 주제 이런 것들을. 자, 설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학습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알수 있도록 설계할까 이런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저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영화가 있지만 지금 이 영화는 말이죠. 그 해설자가 이제 설명을 할 때도 그랬지만 미국에 있는 많은 흑인 청소년들이 낙심하고 마약이나 범죄에 빠져가지고 사회에 격리되는 그런 불행한 이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영화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말이죠. 그다음 얼마나 사회가 건강해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재미있고 뭐 이런 것도 물론 뭐 좋죠. 그런 영화도 좋아요. 그러나 교육적인 것도 또 굉장히 효과가 큰 거예요. 그렇죠? 또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오어는 실제 인물이었다고 뒤에 보니까 실제 거기 이제 사진이 나오고 있는 걸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할 때에 대상 영화를 이해한다. 영화, 소설, 동화 등을 활용해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다문화 교육 과정과 구체적인 수업 환경 그리고 활용되는 컨텐츠 내용이 서로 맞아야 된다. 이를 위해서 영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거와 일치될 때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죠. 그래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한세 가지 영역으로 얘기할 수 있다. 교육 과정, 다문화 교육 학습 목표, 학습 내용을 자, 우리가 지금 이번에 챕터 6장, 6장은 뭐 챕터 6.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영화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그에 맞춰서 그런 영화를 이제 우리가 한번 선택해 봤어요. 그래서 수업 환경, 대상, 몇 차시에 하는 거냐, 수업 형태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다음에 영화 내용, 스토리 주제가 어떤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증된 그런
영하고, 그래서 교육 과정과 수업 환경과 영화 내용에 다잘 일치되는 그런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영어의 기본 정보, 영어의 기본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뭐냐? 학습 내용, 목표, 영역, 주제 등이 적절성, 학습자 수준과의 적합성, 방식과 시간 등의 개별적 성경의 적합성, 수업 자료 제작이 필요한다. 근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기 2시간 10분 정도를 다 보면, 물론 극장 가서 보면 정말 감동적이고 재밌을 텐데, 우리 수업의 환경상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마침 이렇게 이제 영화를 홍보하는 그런 영상물을 만든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 짧은 걸 통해서 영화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셔서 너무 좋았고요. 결론 부분이 조금 이제 우리한테 이제 질문하고 끝냈는데, 일단 마무리하면서 이 영화를 분석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의 기본 정보는 무엇이었어요? 아, 거기 산드라 블락이라는 게 이제 그 여주인공 엄마 제인 헤드가, 뭐 이게 제 헤드가 어린이인가 아빠인지 모르겠어. 어린이 같기도 하죠. 션 주니어 SJ, 킨튼 아론이야 뭐. 제 헤드, 안데 주인공은 일단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흑인 청년이고 아들인지. 아, 그 마이클 오어라 나왔죠. 2009년에 나왔고 우리나라 2010년에 나왔네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지금도 봐도 뭐 전혀 어색하지 않은 영화예요. 자, 보니까 2009년에 아카데미상을 두개다 받았네요. 산드라 블록이라는 이제 그 리엔이 여우주연상을 받았네요. 백인 가정에 입양된 흑인 마이클이 유명한 미식축구선수가 된 실화를 바탕으로 했으며, 이 영화 초반 TV 중계 화면에서 강조된다. 영화에서는 이게 실화라는 걸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제목으로 사용된 영어 블라인드 사이드는 사각, 보이지 않는 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약점 등을 의미하며, 미식축구에서는 쿼터백이 볼수 없는 사각지대를 뜻한다. 그 영화에서는 마이클이 쿼터백을 보호하는 역할에서 천부적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원제 더 블라인드 사이드는 이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지. 쿼터백이 이제 이게 공을 던지는데, 이건 뭐 디펜스라나? 그래서 이제 저쪽이 어펜스간지 막 쿼터백을 못 던지게 막 이제 덮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막아내야 되지. 그러면서 쿼터백이 보지 못하는 저 튀어는 이제 상대방은 공격수들을 몸으로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블라인드 사이드를 막아주는 거지. 자, 그래서 영화의 줄거리와 구조,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해서는 적어도 스토리와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분절해서 파악,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오히려 지금 그 영화를 홍보한 그 영상이요, 그 아주 이걸 영화를 딱 짧게 편집하고 거기서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교육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긴 시간을 보면 감동은 더하겠지만, 이 영화가 무슨 뭘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된것 같아요. 자, 블라인드 사이드는 고아처럼 생활하던 흑인 소년 마이클 오가 백인 상류 계층인 투오의 가족을 만남으로써 가족 일원으로 인정받고 나중에 프로미식 선수가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영화의 줄거리 핵심 사건 위주로 정리하자면 표 같다. 자, 우리가 한번 전체 영화를 못 봤으니까 전체 영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은 흑인 마이클 오가 백인들이 주로 다니는 사립 미션 스쿨에 전학을 한다. 백인 학교로 전학 왔네요. 마이클은 성적 때문에 운동을 하지 못하고 매일 잘 것을 걱정하는 처지게 놓여야 되며, 교장선부터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우리도 지금 그렇죠. 성적 C 이상 뭐안 나오면 이제 운동 못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는 또 알코올 중독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잘 데도 없는데, 추수감사절 날 밤, 추운 날씨 여름 옷을 입고 잘 곳을 찾아 마이클을 본 리엔, 산드라 블락이죠, 여주인공이. 자기 아이들 같은 학교에 다니는 그를 집으로 데려가서, 리엔은 전형적인 남부 상류층 여성으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운영하는 남편이 있고, 마이크 같은 학교 다니는 두 남매 엄마이다. 그녀는 워킹맘에서도 사카맘의 역할에 충실하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미시시피주예요. 남부, 미국의 남부. 전통적으로 미국의 남부는 농업을 하던 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면화라든지 뭐 이런 거 농업을 할때그 일꾼으로 아프리카 이제 흑인 노예들을 많이 썼죠. 지금도 뭐그 백인들이 흑인 노예를 부리던 그런 남부에는 그런 이제 인종에 대한 편견들이 아직도 많이 있겠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엔은 마이클은 리엔 가족과 추수감사 함께 보낸다. 근데 이제 리엔이 참 열린 마인드가 열려 있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의 동의를 얻어서 마이클 오를 집에서 같이 기거하도록 한다. 추후의 과정에서 안정된 생활에도 마이클은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성적이 향상되고 학교 미식축구에서 재능을 보인다. 그 시원 주니어 SJ가 아들애가 참 어린이들은 또 그런 어떤 편견이 없죠. 또 물론 다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아이는 아마 부모들의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아이들이 편견 없이 마이크로를 대해줬어요. 친구처럼. 자, 리에는 마이클의 훈련을 참관하던 중에 마이클의 뛰어난 보호 본능을 일깨운다. 신체적 조건이 월등해도 마이클은 가족을 보호하듯 팀을 보호하며 이 경기에서 탁월한 성적을 올린다. 그러니까 이게 뭐, 디펜스라는 것은 우리 쿼터백을 보호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막 들어오면 그걸 막아내는 그런 이제 그런 본능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면 이 포지션도 좋을 것이다. 혹시 그래서 탁월한 성적을 올렸다. 그래서 이제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모의 동의를 받아야 돼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친모도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뭐 집도 다 쫓겨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길을 능력이 없어서 이제 정식으로 입양을 양도하고 이제 양부모한테 갔다 말이죠. 자, 운전면허를 딴 마이크는 교통사고를 내지만 자신이 쓴 기계차가 동생 SJ를 보호한다. 그래서 아마 뭐 이게 충돌한 순간이나 그 이후에도 이제 그 동생을 잘 케어를 했던 것 같아요. 실력이 뛰어난 마이클에게 각 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마이클은 양부모인 투오의 부부가 다녔던 미시시피 대학에 진학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그 대학이 여러 대학에서 제안이 왔는데 그 양부모가 다녔던 미시시피 대학에 진학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지. 여기서 이제 크게 문제가 두 개. 앞에서 이제 집에서 나와가고 잘 데가 없이 막 헤매던 시절. 그러더니 그걸 극복하고 잘 왔는데 여기서 두 번째도 큰 위기가 왔어요. 뭐냐면 미시시피 대학 진학에 관한 체육회 조사원이 마이클의 결정에 대해 진위를 조사하고 마이클은 리엔이 모교인 미시시피 대학을 위해 자기를 이용했다는 생각하고 집을 나간다. 글쎄요, 이 조사하는 사람이 같은 흑인인데 그 인권을 생각해서 물론 했겠지만은 또 이제 사실은 그때 그 후에 이제 많은 그 이제 백인들이나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흑인 어린이들을 이제 데려다가 길러서 자기네 학교에다가 쓰려고 이제 그런 게 많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참 누가 이렇게 선의를 한 것도 방법을 또 배워갖고도 그걸 또 자기 나름대로 나쁘게 이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도 그랬을 것이다 하고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마이클은 진짜 그런가? 한이 청년 시절에는 그래도 또 생각이 또 그렇게 또 돌아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이제 집을 나가서 어린 시절
얼리든 흑인들 사이로 돌아갔던 마이클이 다시 나타나 체육회 조사원에게 대학 진학은 자신의 가족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맡긴다. 자기가 다시 가서 이제 생활하면서 또 느꼈겠죠. 그래서 마이클이 대학에 입학하고 키스에 입사한다. 영화가 이제 풀스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 사이드에 내포된 하나의 주제로서 가족 그리고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성, 가족 제기라는 게 뭔가, 인종성, 사회계층 등의 측면에서 대조적인 마이클과 리앤이 만나서 하나의 가족을 이룬다. 사실은 리앤도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영화의 다이제스트 그런 얘기 나오죠. 큰 딸이 있는데 이런 더큰 이제 흑인 이제 청년에 가까운 학생을 이제 입양해서 같이 길러도 괜찮겠냐. 주위에 많은 우려를 했죠. 많은 우려를 했고, 첫날 이제 재울 때도 아빠랑 이제 엄마는 얘기했죠. 혹시 얘가 뭐라도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렇지만 또 아빠도 뭐 내일 아침에 보면 알겠지 뭐. 그렇게 이제 여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백인 상류층 가족과 흑인 저소득층, 그냥 고아 같은 전혀 상반된 환경이 하나의 가족이 될수 있을까?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세상은 아름답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상식대로만 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상식과 고정관념과 편견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힌 주위의 시선을 극복하고 일방적이거나 시혜적 뭐를 베푼다는 관계가 아니라 평등에 기초한 상호간의 신뢰 존중.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너는 그냥 내 도움에 감사해. 이게 아니라 너와 나는 동등한 가족이야. 참이 서양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이 열려 있어요. 우리는 혈연주의라는 이런 게좀 강해가지고 그 입양 같은 것도 참 쉽지, 요즘 많이 해요.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하는데, 이게 참 우리 어렵죠. 어려운데 이들은 그런 것을 극복하는 마인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참 그런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도 참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첫째 얘기, 둘째 얘기가 나왔죠. 이 마이크로워가 그 집에서 가족 사진과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는 걸 봤을 때, 이제 친척 친구들이 이제 막너뭐왜 그런 애를 데려왔냐 막 이랬을 때, 요 사진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막 이제 그랬겠죠. 야, 이거 너 이러다 큰일 난다 뭐 어쩐다 막 이랬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잘또 해결이 됐어요. 두 번째로는 체육회 조사했을 때, 사실 이것도 또한번 위기가 올수 있었죠. 그러나 이 어머니가 양어머니지, 어머니가 진정으로 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온 것을, 그 진심을 이제 다시 알게 됐죠. 여러분들, 참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낳은 정도 있고 기른 정도 있다. 사실은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뭐나 부모, 형제, 내 가족 보면 어때요? 남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너무 사랑하고 좋잖아요, 그쵸? 사랑이나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뭘 이렇게 가치를 따지고 뭐를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참 그래서 인간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가 그걸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어린이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막 그러면
이 어린이들은 그게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초중고등학교 이제 이렇게 오면서 어떤 계기가 있었잖아요. 나는 이런 공부를 앞으로 전공을 해보고 싶다. 누굴 만났는데 어디 가봤는데 저런 게 있더라. 야, 나 그거 너무 좋아 보여. 나 그런 거 하고 싶어. 그랬을 때 그게 인생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 사람에게는 큰 계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블라인드 사이드를 활용한 다문화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학습 목표. 인종, 문화, 국적, 경제 배경 등 이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될수 있다. 구성 간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된다. 구성 간의 신뢰와 존중이 우선되어야 된다. 비록 가족이지만 바람직한 관계는 상호 간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편견의 고정관념이 타인과의 진정한 일을 방해하는 요인임을 이해한다. 집단에 대한 편견의 고정관념이 각 개개인은 정형되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습 목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신 이런 다문화 이런 가정이라도 얼마든지 우리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학교에다가 이제 학습에다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교수 설계 안으로 만드냐 이제 이런 건데요. 이제 큰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뒤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게 이제 교수학습 계획서를 작성하는지 양식 이런 것만 그냥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 학생들이 세계대 가지는 고정관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미적 표현과 감상에 관한 수업을 구성하였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으며 들어가며 이런 사고의 전환이 학교 생활 속에서 여러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 한다. 나의 기본 색으로 표현하기. 이게 이제 초등학생은 이제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그림으로 이제 교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과 여러 가지 느낌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거뭐 사진, 창문 모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보기도 하는데 또는 이제 그걸 통해서 어린이들이 자기가 차별받았던 그런 기억들도 이런 걸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방법을 택해보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도입할 때 교수 활동은 어떤 걸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학습은 어떻게 하고, 이게 다 여러분들 그 교수학습 계획서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50분 수업을 할 때에 이런 교수학습 계획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작성하는 거죠. 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뭐 질문도 있고, 뭘 보여주고. 그럼 답이 뭐, 노란색이야, 무슨, 이렇게 이제, 이게 다 우리가 교수 설계할 때 이걸 다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식만 쭉 보겠습니다. 산시간을 구성할 때 이렇게 이제 설정한다는 것이죠. 자, 중학교는 또 어떻게 하느냐. 다문화 정체성은 인종적, 민족적, 언어적, 종교적, 계층, 세대적 그리고 국가적 문화에 속해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 일단 호칭, 선생 국적, 그 문화 관련 체크리스트 이렇게 조금 이제 어려졌죠? 그래서 여기 뭐 이제 또 우리나라 이제 이게 아마 그 우리나라 여기 안현 선수는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선수였는데 뭐 러시아로 귀화했죠? 추성훈 선수는 유도 선수였는데 원래 제일 동포였는데 한국 와서 차별당하러 갔고 그냥 일본 선수를 귀화했어요. 그래서 사랑해 아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문화 갈등 이런 게 다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학생은 또 설계가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교사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학생들한테 심어줄 것인가, 무슨 얘기를 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뭐 이번 우리가 실습하는 데고 안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런 방법론은 언제든 활용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주에는 세계 속의 한국어 교육 7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